기술사 시험은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시작하면은 따야지 끝내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을 안 하면 모를까. 시작을 했는데 못 땄다. 그러면은 뭔가 좀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따야 끝나는 게임이다 라는 거 명심하시고 어떻게 딸 거냐 뭐 그런 것도 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뭐 혼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짧은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뭐 가성비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간혹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저는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비행기 이륙할 때처럼 공부하시라고.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어떻게 이륙해요? 그렇게 하셔야지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수생의 특징은 뭐냐면은 계속 달려만 가는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급빛을 내서 합격 라인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만 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에요. 그냥 자격 시험은 3년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3년. 그러니까 3년이 넘어가면은 이거는 가정에도 민폐고 회사에도 민폐고 친구들한테도 민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년 내에 끝내셔야 된다. 그래서 3년 회원이라는 것도 만들었던 취지인데 요새는 조금 더 시험이 예전보다는 쉬워졌어요. 그래서 3년을 2년 회원으로 바꾼 거예요. 2년만 열심히 해보세요. 그럼 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바꿨는데 2년에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게 실제 이론과 실제 갭이 크구나 하는 걸 좀 많이 느끼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저도 꿈이 있고 뭐 여러분들도 뭐 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4년 뒤에 한 번 더 도전을 해보고 안 되면은 아마 해외로 나갈 것 같아요. 제가 항시 뭐 한 30년 전부터 어디 미얀마나 이런데 나가서 뭐 공대를 세우든 그렇게 해서 뭐 거기서 좀 여생을 마치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 했는데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일요일 날 미얀마 근로자들 30명을 전기 교육을 해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또 그 고생하신다고 또 삼계탕 봉사도 좀 해드린 게 있고 그래서 미얀마하고는 지금 전쟁 중이라서 뭐 좀 문제가 있지만 계속 그 좀 출하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도 있고 뭐 캄보디아도 있고 뭐 그런데 왜 미얀마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경험 법칙상으로 그 친구들이 좀 굉장히 좀 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람은 인성이 돼야지 저는 뭐 물론 뭐 실력도 중요하지만 저는 인성부터 돼야지 좀 대성한다 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얀마가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좀 서론이 길었죠?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지금 칼라로 된 자료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 레벨을 어디에 맞출 거냐. 그런데 이제 지금 시험 트렌드는 굉장히 쉬워졌다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뭐 랜덤 프로세스 같은 건 아예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마저도 어렵다고 하시니까 좀 왜 그럴까. 뭐 나름대로 뭐 좀 연구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데시벨이죠. 요게 아이템으로 얘기해서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다 작성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런 아이템들이 300개에서 500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장착이 돼 있으면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300에서 500개라는 건 뭐죠? 전 과목을 다 토탈했을 때. 자,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주제만 가지고 여러분들 3시간을 강의해도 끝나지 않을 주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서 요구하는 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3시간이 아니라 한 30분이면 끝날 수 있는 그런 레벨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진짜 마음만 굳게 작정하셨다면은 저는 반드시 따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학벌이 좋은 사람들 따는 거다.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뭐 제가 통계는 정확히 안 냈지만 아마 전문대 나오신 분들이 절반 이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카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뭐 높게 보지 마세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좀 심하게 메시지를 제가 드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가 그런 거니까 포기만 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들어갈게요. 자, 데시벨.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뭐 3시간 할 거냐, 30분 할 거냐. 그거는 이제 뭐 하기 나름인데, 여러분들은 한 30분 정도 해서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 분량에 맞춰서 강의를 할게요. 자, 그럼 일단 데시벨. 그럼 여러분들 벨. 대부분의 단위 체계는 암페아, 볼트, 오음, 뭐가 느껴지십니까? 다?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응? 여러분들이 쓰는 단위 체계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여러분들이 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라고 들어보셨죠? 전화기 만든 사람. 거기서 가져온 단위가 데시벨이에요. 자, 그럼 왜 이런 단위가 나왔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 소리 에너지가 자, 잘 보세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자, 이렇게 커졌다고 해도 여러분들 귀에는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어떻게 들어올까요? 여러분들 귀에는 여러분들 귀에는 어떻게 들어올까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응? 여러분들 귀에는. 자, 그러면은, 이 귀는 실제 이렇게 커졌는데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는 인간의 귀는 대소학적인 크기로, 소리를 인지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대소학적인 크기가 뭐냐, 또, 자,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절대 요새 시험 이렇게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랜덤 프로세스 강의도 안 해요, 지금은. 해봐야 여러분들만 머리 아프고 뭐 확률 통계 뭐, 원래 그게 돼야지 제대로 된 통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시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요거를 빵 때렸더니 이게 빵 되죠. 그게 바로 요거였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게 이런 단위 체계였었어요. 이런 것부터 시작한다면 진짜 뭐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3시간에도 진짜 안 끝나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 버전이고 난이도가 높지 않은 시험이니까 물론 이제 뭐 제가 볼 때 그런 거고 저는 뭐 통신인을 거의 30년 했기 때문에 뭐 기술고시도 하고 뭐 다 해봤잖아요. 그런 견제에서 봤을 땐 절대 이거 어려운 시험은 아니다. 단지 엄청난 그 시간 그게 좀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 있어요. 한 2년 이상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도 딱 보면은 10에 요거 하면은 어때요? 요거죠? 그래서 이거 했다, 요거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시벨 사용 이후에 박스를 제가 만들어 놨죠? 그 박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인간 청각에 최적화 시켰다. 이게 탄생 배경이야. 어떻게? 인간의 청각은 대소학적인 크기로 소리를 인지한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나왔던 단위예요. 그런데 이 단위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탄생을 했지만 실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 분야에서 얼마나 편리한 그런 단위가 되냐면은,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잘 많이 쓰는 게 이 박스잖아. 블랙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은 제가 여러분들 꼭 얘기하는 거는 그림은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통신이론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수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설명이 들어가는 게 통신이론의 답안작성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통신이론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한 득점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림 하나 먼저 그릴게. 이게 여러분들이 뭐 전속망이라 그럽시다. 전속망. 그러면 일단 뭐 전속망이니까 뭐 선 두 개 있다는 거. 응? 자, 그죠? 뭐 여기 뭐야? 흐르는 거는 전류. 걸리는 거는 전압. 걸리는 거는 전압. 집어넣는 전력, 나오는 전력. 자, 집어넣는 전력은 전압 곱하기, 뭐 이 전압 곱하기 전류가 전력이 되고 이런 거는 기술사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기능사나 기사에서 끝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아닌 거고. 자, 그림 하나 그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전송 분야로 넘어왔을 때, 자, 어떻게 돼요? 자, 데시벨은 앞에다가 10의 로그에다가 요 부분, 요 부분이 이렇게 보세요. 자, 이 부분이 여기가 이제 P1 들어가고 P2 들어가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플러스도 나오고 마이너스도 나오고 얼마 얼마 이런 값이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세요? 응? 자, 이거 보세요. 만약에 여기 P1하고 P2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 전속망에서는 뭐가 일어난 겁니까? 예? 여기서는 그렇지, 손실, 감쇄가 일어난 거예요. 응?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빼주는 거 아니야?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됐어. 여기는 더 커졌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 맞아요? 그러면은 해봤더니 똑같다. 그러면 똑같다.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이게 뭐야? 플러스. 이게 뭐야? 마이너스. 이게 뭐야?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플러스가 나오면 뭐예요? 아, 이게 마이너스겠다. 그지? 마이너스. 그지? 이거는 플러스. 이거는 0. 0이 뭐예요? 변화 없음.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요 세 개를 딱 보세요. 자, 이렇게 편리한 단위. 가만히 보니까 데시벨로 바뀌니까 뭐를 알 수 있어? 더하기 하고 빼기 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곱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더하기 하고 빼기 밖에 없잖아. 여기 데시벨로 바뀌니까.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얘가 커지면은 플러스지? 얘가 커지면 마이너스지? 두 개가 같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개 같아지는 것만 해볼까요? 이게 두 개 같아지면은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P1, P2가 같으니까 1이지. 1. 1. 맞아요? 여기 얼마입니까? 0이죠? 0 되죠? 아, 그랬더니 또 난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거는 중고등학교 이게 수학이에요. 그것까지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술자라 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게 아, 창피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그냥 유튜브 한번 보세요. 아니면 뭐 중고등학교 하도 뭐 유튜브 들어가면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창피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 뭐 처음부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그래서 여기가 1이 되면 0이 되는 거예요. 0이 된다고요. 여기가 더 커지면 얘가 플러스가 나와요. 얘가 더 크면 마이너스 나와요. 자, 그러면은 뭐야? 데시벨은 4층 연산 체계가 아니라 무슨 연산 체계가 되지? 2층 연산 체계가 되는 거야. 이득은 더하고 손실은
손실은 뺀다. 이해되세요? 곱하기가 없어요. 나누기가 없어요. 오로지 뭐야? 더하기와 빼기만 있게 되는 거예요. 2층 연산 체계가 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면 뭐부터 배워요? 곱하기 나누기부터 배우나요? 아니잖아요. 더하기 빼기부터 배우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단위가 왜 그렇게 이 분야에서 많이 쓸 수밖에 없었겠느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야. 이 단위는요, 진짜 편리한 단위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계산의 편리성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계산의 편리성 있어요? 더하기 빼기만 하면 돼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계산의 편리성.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득은 더하고 손실은 뺀다. 얼마나, 이건 진짜 더하기 빼기만 해도 다 하는 거야. 이거는 뭐 미적분이 아니야. 이거는 더하기 빼기만 해도 다 하는 거야. 자, 여기서 내가 중요한 팁을 드립니다. 그냥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항시 그림과 수식과 설명이 삼일체 되게 공부를 하셔야지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냥 잘잘잘잘 절대 기억 안 돼요, 여러분들이.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예 뭐 10일 지나면 다 까먹고 안 돼요. 그럼 합격 못 하세요. 제가 60 넘어서 65세 정도 되셨나? 합격하신 분 뭐 사례를 하나 얘기해 드리면은 2층에 오피스텔에 들어오셔 가지고 한 8개월 정도 하셨나? 근데 합격하셨어요. 65세신데. 물론 뭐 그분이 똑똑하셨으니까 합격했겠지만 그 정도 열정과 그 정도 시간 투자를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은 합격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직장도 바쁘고 막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간 확보 자체가 안 되니까. 시간 확보가 안 되면은요, 아무리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어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간 확보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거를 할 거냐 하는 그런 어떤 효율성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암기가 빨리 되는 게 뭐야? 그림이죠?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수식입니다. 세 번째, 이것만 되면 그냥 긁어주면은 설명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거 무시하고 이것만 딥다해봐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요걸 통해서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 보여요? 그림 그렸죠? 수식 얘기했죠? 설명했죠? 감이 와요? 자, 그래서 거기에 지금 몇 개 얘기했어? 인간 청각에 최적화됐다. 계산의 편리성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부분의 이 우리가 그래프 체계를 한번 잘 보신 분들은 자, 한번 보자고요. 내가 파워 앰플리파이어를 만들었어. 응? 파워 앰플리파이어를 만들었는데 전력 증폭기죠. 자, 이거의 주파수 특성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 이거의 주파수 특성을, 주파수 특성이 뭡니까? 이 스펙트럼에 따른 이거죠? 증폭기니까 당연히 플러스가 여기 나오겠지. dB로 얘기한다면. 자, 그래서 요 A주파수, B주파수, C주파수에서 잘 들어야 됩니다. 자, A주파수에서 해봤더니 이게 뭐 10Hz가 될 수도 있고 뭐 그건 상관없어요. 10배가 됐어요, 10배. 그런데 B에서 하니까 100배가 됐어. C에서 해보니까 1000배가 됐어요. 1000배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잘 들으세요. 이거를 표현을 하고 싶다면은 얘가 이 주파수에서 10배니까 여기다 찍어줬어. 이해하세요? 여기다 찍어줬어. 그러면 일단 그래프가 이렇게 갔겠지. 그지? 그러면은 100배를 찍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스케일도라 하면 한번 해보세요.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해하세요? 천 찍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천장 뚫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가능하냔 말이야. 가능하지 않다. 자, 잘 들으세요. 그래서 너는 20, 너는 요거, 너는 30. 뭐를 하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야?
응?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주파수 특성 곡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때 요게 될 수 있는 요거는 뭐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응? 이게 뭘까? 응? 이게 바로 DB를 했을 때. DB를 한다는 거는 앞에다 뭘 붙인다? 요걸 붙였을 때. 그러면은 여기 만 배가 돼도 찍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감이 와요? 자, 그거를 이제 요걸 얘기했으니까 요걸로 한번 해볼까? 뭐라고 되놨어? 표현의 용이성. 표현의 용이성. 그래서 이렇게 큰 스케일은 압축해서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면 작은 스케일은 어떻게 되겠어? 작은 스케일은 여러분들이 0.1로 줄이면은 뭐 0.01로 줄이면 이게 뭐예요? 신장에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신장에서. 자, 그러면은 거기에 표현의 용이성이 이해가 돼야 돼. 큰 스케일은 압축해서 표현한다. 작은 스케일은 신장에서 표현한다. 끝. 그 세 가지만 외우시면 되는 거야. 이거는 누가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눈으로 보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사라면 가능합니다. 기술사에서 눈팅하는 거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기술사에서는 무조건 쓰세요. 무조건 쓰세요. 오늘 요거 하나 다 드렸죠? 요거 드렸어요. 무조건 여기 써보시는 거야. 근데 서브로 하면 이제 초보는 다 그래요. 세 줄 쓰니까 쓸 게 없다. 초보니까 당연한 거죠. 처음에는 기다가 걷다가 뛰는 거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막 뛰는 사람 있어요. 그건 비정상이야. 정상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세 줄 쓰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면은 평생 뭐예요? 그냥 얘는 그냥 뭐 그냥 그 상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쓰는 연습 하시는 거야. 시험 많이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시험 보게 막 그냥 9시까지 와서 막 100분 시험 보고 200분 시험 보니까 아 뭐 공부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쓰냐고. 그럼 여기 오시면 안 돼요. 합격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시간 확보 어떻게든지 해서 달달달 암기해서 여기서 한번 써보야지. 그거 가지고 뭐가 문제고 멘토링이 될 거 아니야. 아예 쓰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다 딸 수 있는 자격이지만 아무나 딸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어떤 진짜 그 마인드셋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하시지 마세요. 그냥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고 주변에 피해만 보는 거세요. 끝내겠다. 몇 년 안에? 옛날에 3년이라 그랬는데 요새는 쉬워져가지고 2년. 그러면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시간 확보고 진짜 그 쓰는 연습 많이 하고 그거 하시면 대부분 다 돼요. 이런 내용들은 강의에서 들으면 되는 거야. 근데 듣고 끝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듣고 끝나니까 안 되는데 무슨 비약이라도 있는 거라면 뭐 누가 합격을 뭐 조금 시켰네 그러면 그걸 쭈루룩 딸려가서 절대 합격 못 해요, 여러분들이. 응? 다 여기서 옛날에 합격자 나온 거 아시잖아요. 여기서 합격한 애들이 또 나가서 학원도 차리고 뭐 다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허브예요, 허브. 뭐 거기 간다고 무슨 뭐 비약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얘기한 것처럼 은퇴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냥 응? 근데 이제 4년 남았으니까 한 1, 2년 여러분들 지도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고 좀 빠져나갔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분야가 통신 이론. 이건 강의할 사람이 없어요. 하라 그러면 맨날 국어책이나 읽고 있고 자기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들어와서 해 주고 뭐 그런 입장인데 하세요. 제가 있을 때 합격하세요. 충분히. 그런 뭐 방법이라든가 뭐 노하우 같은 건 다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쓰는 연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응? 그래서 이 그림.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쓰는 연습은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쓰라 그러면 써집니까? 써지세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가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딱 와서 옆에 사람 막 하는 것도 보고
그래야지 뭔가 좀 정신부장이 되지. 집에서 어떻게 써요?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폰이나 뒤적거리다가 유튜브 보다가 시간 다 날리고. 똑같아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두 번째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서브루트를 만들어 내셔야 돼요. 서브루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신경 안 쓰다가 요새 카페에 보면은 그 매일 한 문자라고 하나 코너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예? 그 한번 보셨나요? 그 문제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해설 누가 다뤘을까요?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신 거란 말이야. 그거 하신 분들이 뭐 되게 베테랑이다?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지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있으니까. 요거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셔야 돼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그 볼펜으로 쓰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또 바꾸야 되니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막 그냥 노란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봐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수필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워딩이라든가 하는 그런 걸로야 나중에 수정이 돼요, 여러분들이. 레벨이 높아졌을 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시라 그래도 바쁘시대. 근데 이거 안 하시고 합격 못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한테 뭐 출장 때문에 뭐 그러면 내가 그분들한테 그래요. 최소한 그래도 공부하신다 그러면 도표라도 만드세요. 최소한 이것도 안 한다 그러면 때려치세요. 어차피 합격 못 하실 거니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안 되는 사람을 된다 그러면 그건 사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술사가 여러분들이 최고봉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기술사가 뭐 80 넘어서도 연봉 1억이 보장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그 철도 분야에 계신 분인데 85세세요. 근데 연봉이 철도가 세긴 세더라고. 이거 막 2억 가까이 가더라고. 근데 80 중반에 그 정도 받으면 진짜 쓸데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럽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치 있는 걸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정치하는 애들이냐, 그 입으로 먹고 사는 애들, 이런 애들이야 뭐 뻥치고 막 그냥 뭐 그거 하는 거죠. 근데 엔지니어라든가 공학이나 과학한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닌 건 아닌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뜬금없이 정치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신물나요. 걔네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저 세 마디로 뭐뭐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대표적으로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옛날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세월호 그날만 되면 맨날 여기 배지 달고 뭐 어쩌고저쩌고 똥폼 잡는데, 자, 세월호 사건 터지고 개선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맨날 이용만 헤쳐먹는 새끼들이라고, 그 그지 같은 놈들은. 차라리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잘할 거라고 봐요. 그 무슨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어떻게 뭐 운이 좋아가지고 뭐 그냥 열심히 해서 뭐 서울대 가서, 그거는 그때 얘기고. 여러분들 프라이드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거기 가서도 전혀 그 자식들한테 밀린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면 내가 하질 않았지. 너보다 잘할 자신 있으니까 하겠다는 거고. 쉽지는 않겠지만 저도 도전하잖아요. 저는 더 어려운 도전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보단 쉬울 거 아니야. 한번 해보시란 말이야. 응? 4년 뒤에 저는 여기로 가고 여러분들은 자격 따시고. 해볼 만 하시죠? 제가 뭐 장담 못 하는데 한 1년에서 2년까지는 좀 리딩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때 따세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 전까지는 제가 좀 신경을 못 써드렸어요. 그리고 다 강사들한테 넘기려고 그랬고. 그런데 안 되더라고, 이게 현실적으로. 다 내 마음 같지가 않고. 그래서 쉽지가 않더라고. 뭐 그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 꼬마가 그냥 그 학원을 이어받으라고 전기전자를 공부시켜놨더니 안 하겠대.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시냐고. 그럴 정도니까. 뭐 자식이 그럴 정도인데 다른 사람은 뭐 더 하지 않겠어요? 자, 또 뭐 여담이고, 이거 하시고 마지막 하나가 뭘까요? 마지막 하나는
제가 꼭 얘기하는 거야. 집단지성. 그게 뭐죠? 스터디 그룹을 하셔야 돼요. 집단지성이 뭔지 아시죠? 독불장군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지가 잘났어도 절대 독불장군 있을 수 없어요. 저는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뭐 기술사 전 과목을 다 해봤지만 못해본 게 있다. 그게 뭐냐? 설계감리 쪽이다. 왜? 내가 설계감리 현장 경험이 없어요. 없는데 그냥 뭐 그냥 아 뭐 들은 풍을 가지고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 응? 막 무슨 뭐 감리 뭐 부진 공정이 생기면 어쩌고 저쩌고 해보지도 않고 말로만 외워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설계감리는 한 번도 강의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합격을 시키려면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가지고 좀 부담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머지는 뭐 다 뭐 공학적인 거잖아. 무선 뭐 정보통신 뭐 통신이론 방송 다 그거니까 뭐 제가 뭐 누구보다도 뭐 떨어질 건 없다고 봐요. 다 경험해 봤으니까. 저도 뭐 R&D 해 봤고 뭐 저도 뭐 특허도 내 봤고 뭐 제품 만들었다 망해도 보고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설계 감리는 한 6개월이라도 좀 현장 나가서 배워 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계속 할 거라면 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4년대 뭐 떨어지면 자 여담이고. 그래서 이 집단 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 요 세 개 그래서 하시면은 합격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자 이렇게 자꾸 여담으로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오신 자리에서 내가 막 강의만 립다 나간다 도움이 될까요? 아니에요. 방향 딱 잡아주는 게 저는 속도보다도 방향을 더 중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모토가 그거고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빨리 가도 합격 못하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방향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엑셀레이터를 받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지 뭐 무슨 그것까지 제가 밟아드리는 거는 그건 아닙니다. 저는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엑셀레이터는 여러분들이 속도는 여러분들이 내주시면 합격할 거예요. 자 어떤 속도를 내셔야 된다? 비행기 이륙할 때 비행기 이륙할 때 이륙할 때 그래서 신문에 한번 나와보세요. 공부하다 쓰러져서 앰뷸런스 왔더라. 저는 한 명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기술사 하시면서 그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뭐 코피는 터져봤다 이런 건 좀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면은 저는 안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봐요. 그냥 놀러를 알라 그냥 기사처럼 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기사는 뭐 학원에서도 뭐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이면 다 따요. 근데 기술사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거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내가 강조하면은 자꾸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뭐지 저 제 강의하기 싫으니까 뭐 시험만 보게 한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 만들고 뭐 그 좀 멘토링하고 그게 더 귀찮아요, 여러분들. 그냥 한번 강의하고 딱 나가는 게 낫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은 아 이렇게 되면 합격을 하시는데 또 이분이 또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고 그 부분 어떻게 좀 오차를 줄일 거냐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 작성하는 거를 저는 그냥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 오세요. 그냥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하지 마시고 이 체계로 그냥 가세요. 응? 아니 많이 하신 분들은 자기 체계 만드세요. 처음 하신 분들은 제가 하자는 대로 하란 말이야. 그러면 후회는 안 한다고. 이거 시행착오를 다 겪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 뭐 91년부터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들 뭐 강의 들었던 학생이 KBS 국장까지 올라갈 정도였어요. 뭐 30년이 올라가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그 미얀마 그 고등학교 선생들 내가 KBS 견학 한번 갔는데 거기에 팀장이 한 10년 전인가 여기서 배웠던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나는 몰랐는데 막 되게 반가워하고 막 뒤에 뭐 무슨 뭐 자막으로 미얀마 글자도 막 띄워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 배운 학생이 있었어. 그러니까 뭔지 얘기를 안 하면 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뭐 그때 강의할 때 막 이렇게 뭐 5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아니라 막 200명, 300명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들 안 믿겨지실 거야. 제가 일타 강사 했었어요. 부선 설비 기사,
필답형 대한민국 최초로 책도 내고 그래서 떼돈 번 학원이 하나 있어요. 여기 말고 거기는 빌딩 샀어. 저는 건물을 샀는데 거기는 빌딩을 샀다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괜히 그냥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믿으시란 말이야. 그래서 요 짝대기 긋는 거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타이핑 칠 때 이게 진짜 편해요. 탁, 탁탁탁탁. 그죠? 동그라미 하려면 특수문자 뭐. 그리고 쓸 때도 찌끗 끝에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답안지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시죠? 응? 자, 답안지 지금 갖고 계시죠? 네, 여기 두 칸만 쓰세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건요. 세 칸을 두 칸만 쓰세요. 두 칸.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보면 세 칸까지 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응? 뭐 예를 들어 두 칸 정도 쓰려면은 두 칸 정도 쓰려면 요 정도면 딱 여러분들이 두 칸에서 끝날 거예요. 가능합니까? 그리고 여기서 띠디디디 이렇게 써나가시란 말이야. 왜 그런 얘기 하는지 아셔야 돼요. 여기부터 쓰면은 채점하는 사람이 야, 이 사람은 쓸 게 진짜 많은 모양이네. 뭔가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인다고. 포장 효과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지금 그 올려놓은 자료가 이걸로 올라가는 거 아세요? 응? 왜 그걸로 하시는 누가 그래요? 자기 귀찮게 뭐 이런 걸 하냐? 그냥 통으로 해서 하면 안 되냐? 귀찮은 거 나도 알아요.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 그렇게 길을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지도를 하는 건데 그 취지를 자꾸 그 요새는 하도 그냥 이렇게 막 열려 있어서 그런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꼭 반론이 와요. 이거 귀찮고 시간도 없는데 왜 그런 거 하라 그러냐 막 그러는데 할 수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럼 후회는 안 하실 거다. 두 칸만 쓰세요. 그래서 아예 제가 이 폼을 여기 마지막 거를 그냥 제가 없애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때는 두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그러니까 KCA 폼을 바꿔버리고 싶어요.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하시는 분은 상관없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폼을 일단 좀 해서 6개월 트레이닝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이런 폼 아니라 이제 어떻게 돼요? 6개월이면은 180일이죠? 180개가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혼자 180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라 그러는 거야. 이해되세요? 아, 나는 설계감리 전문가야. 제가 잘못하는 분야. 뭐 흉내는 내겠지만 그러면 설계감리 전문가 그 파트 맡으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네트워크 쪽이야. 그럼 정보통신 전문가야. 나는 저 무선 쪽에 뭐 해. 그럼 무선 전문가야. 이해되세요? 나는 있잖아. 뭐 방송이야. 그렇게 해서 다섯 분야로 딱 쪼개가지고 스터디 원이 한 6에서 8명이면 딱 맞아요. 왜냐하면은 다섯 분야로 쪼개는데 조장 있고 총무 있어야 되죠. 조장 총무는 더 바쁘야 돼. 왜? 이게 안 되면 계속 이게 되게끔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매일 한 문제 올라가는 게 5개로 올라가는 거 아세요? 5개로 올라가는 이유가 다 그 경험 법칙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장 총무하면은 스터디원이 7명이거든. 8명을 짜주면은 뻑 보면 한두 명은 중간에 빠져요. 뭐 회사가 뭐 바쁘네. 뭐 하나도 모르겠네. 뭐 무슨 뭐 강의를 개떡같이 하네. 뭐. 그래서 보면은 꼭 한두 명 빠지면은 이상하게 스터디가 5~6명이 돌아가요. 그래 5개 분야라면 딱 맞더라고. 경험적으로. 누수 될 걸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니 일주일에 지가 한 꼭지 정도를 못할 정도면 기술사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스터디가 딱 해서 딱 돌아갔어요. 그러면 6개월에 몇 개가 만들어진다? 180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180개가 만들어지고 내가 아까 기술사 합격을 하려면 이런 게 몇 개가 돼야 된다고요? 최소 300개에서 500개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6개월 더 하면은 거의 뭐예요? 300개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2년 안에 합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되려면 뭐다? 여러분들이 쓰는 연습을 계속 하시고 여러분들이 자료 만드는 훈련을 계속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냥 뭐 맨날 와서 그냥 수업만 듣고 덜렁덜렁 10년 돼도 안 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도 합격 못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똑똑한 분이세요. 응?
뭐 박사도 가지고 있고 뭐 그냥 그 분야에서는 뭐 자기가 최고라 그러고 근데 아직도 합격 못 됐어. 어? 그분이 아마 기술사 대한민국 자료로 다 가지고 있을 거야. 근데도 그분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안 써요, 안 써.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아, 알고 있대. 그럼 써보라 그럼 안 써요, 여러분들이.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합격 못 하는 거야. 딸 때까지는 자존심 다 버리고 그냥 까라면 까는 거고 쓰라면 쓰고 따고 나면은 이제 진짜 뭐 권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조금 제가 아 뭐 좀 피곤하더라도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좀 걸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뭐 걱정되는 것도 뭐 그 몇 명 되지도 않으면 힘이 빠지잖아요. 저도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은 돼요. 솔직히. 그래도 뭐 딱 했는데 한 클래스 정도는 차야지 열정을 가지고 막 강의하지 찌지찌지 앉아 있으면은 아 그런 건 조금 솔직히 걱정은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하라고요? 두 칸으로 여러분들이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품 굉장히 존중해서 가시고 1교시는 무조건 한 페이지만을 채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세요. 됐어요? 그 2교시는 몇 페이지? 예? 네 페이지. 처음부터 네 페이지를 목표로 하세요. 네 페이지 넘어가도 돼요. 뭐 다섯 페이지 안 됩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일단 그렇게 기준을 잡고 가세요. 네 페이지. 자, 1.5 페이지, 네 페이지. 이 훈련을 계속 6개월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레벨까지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그래서 요 답안지 드린 거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요게 이제 한 교시 답안지예요. 한 교시가 몇 페이지예요? 14페이지예요. 14페이지. 14페이지. 그래서 자, 1교시가 1.5페이지를 쓰는 연습을 잘 하신 분들은 시험장에서 답안지 하나 더 주세요. 그런다고. 응? 꼭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 무조건 합격하신 분이야.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이게 답안지가 두 개야. 근데 이 사람이 이거 받아서 써봐야 한 장, 두 장밖에 더 못 써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딱 묶여가지고 꽝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이 야, 이 사람 공부 많이 했네. 벌써 선입견이 들어가 버려요. 편견이 들어간다고. 이게 사람이 채점하는 거거든. 그러면 점수가 잘 나가 내가 보기에 별 잘 쓴 것 같지도 않은데 야 진짜 공부 많이 했어 이런 사람 합격해야 돼 그런 효과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1.5페이지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 왜 그거 뭐 무슨 법칙이냐 뭐 누가 그러냐 뭐 그런 것도 야 그거는 나중에 좀 공부하신 다음에 일단 따라오세요. 응? 그러면은 1교시 합격하면 무조건 합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2교시는 뭐 내 문제 쓰는 거니까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2교시는. 자, 그래서 답안지 쓰는 거는 이제 그 정도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림과 수식과 설명이 연동돼서 돌아가야 된다는 거 꼭 느끼시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얘기했고 답안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계속 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자, 데시벨이, 응? 10에 요거에 P1, P2다. 응? 자, 그러면, 자, 10에 요거에, 자, P1, 전력이죠? 맞아요? 전력. 여러분들이 뭐야? 뭐, 전력이 뭡니까? 또 이런 거 물어보면, 뭐, R, 뭐, 2제곱, 뭐, 요게 전력이죠? 그죠? 전압 곱하기 전류고 단위는 뭐예요? 와트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써서 전개해 볼까? R1 E1 제곱 R2 E2의 제곱. 자 그러면은 자 요렇게 되는 건 뭐 산수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요. 자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임피던스 매칭해야 된다는 건 뭐 너무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응? 임피던스 매칭이 뭔지도 아셔야 되고 그건 뭐 아주 펀더멘탈한 내용인데도 처음 하시는 분은 모를 수 있어요. 뭐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른다. 어떻게 해요? 챗GPT 들어가서 임피던스 매칭 딱 쳐보세요. 촥 나옵니다. 옛날에 구글 검색 들어가서 임피던스 매칭 치면은 막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시간 되게 걸렸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이해되세요? 굉장히 공부하기 편해졌어요. 저는 제 스마트폰에 여러분들 저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되게 그 좀 그런 쪽에 관심 가지고 하는데 챗GPT도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저 구글 애들 뭐 제미나인가 그것도 깔려 있어요. 두 개. 그래서 막 그림도 그려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그런 거 많이 해요. 자, 요거죠. 그러니까 매칭이 안 돼 있으면은 들어가지만 매칭이 됐다 그러면 이식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이게 같으니까 요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자, 요건 앞으로 가는 거는 중고등학교 산수니까. 자,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해 되세요? 그래서, 전화벨은? 맞아요? 그런데, 전력은 또, 뭐도 있어. 뭐, 이거가 있다는 게 여러분들 아시는 거 아니야? 그죠? 얘가 있죠? 그러니까, 요번에 요걸로 한번 해볼까? 요걸로 하면은, I1 제곱, R1, I2 제곱, R2,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야? R1, R2, I1, I2.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응? 여기 매칭이 되면은, 이렇게 됩니까? 요게 이렇게 앞으로 가니까. 맞아요? 자, 뭘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 응? 전압비는 20이라고 붙이면 dB로 바뀌는구나. 전력비는 앞에다가 10에 로그를 붙이면 dB로 바뀌는 거구나. 전류비도 dB로 바뀌는 거구나. 단, 뭐다? 감이 옵니까? 그래서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수식이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수식의 레벨이 미적분 나오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문제 나오는 거 한번 다 보세요. 없어요. 확률 통계 없어요. 그러니까 쉽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아니, 이런 거야. 뭐, 저 중고등학교 산수인데. 자,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 전력비일 때, 전압비일 때, 전류비일 때. 가능합니까? 그래서 여기가, 뭐, E1, E2.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야. 가능해요? 이게 뭐라고요? 전력비. 이게 뭐라고요? 전압비.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돼주고 요거를 설명으로 마무리해 주시면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빨리 어렵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림 그리셔야 돼요. 기술사 답안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뭐 그게 무슨 법칙인지. 사람이 채점을 하기 때문에 딱 답안지를 봤을 때 답답하면 안 돼요. 답안지가 좀 뭔가 시원시원한 입체적인 그런 감이 딱 왔을 때 점수가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답안지 보니까 뭐 빡빡해 가지고 막 아유, 여러분이 채점해도 내용이 좋아도 그건 차후 문제고 일단 보기가 일단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라 그러는 거야. 응? 이해되세요? 그리고 수식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있어 보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펀더멘탈이 강한 사람이야.
이런 걸 자꾸 어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런 건 다 빼버리고 그냥 말만 주구장창 쓰면은요, 절에도 점수 안 줘요. 읽기도 짜증나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시험지 뭐 300명 봤다. 그러면 맨날 그 KJ 가서 300장을 채점을 해야 돼. 이렇게. 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한 100개 정도 보면은 눈탱이가 아플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막 뭐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대충 그냥 이거 해서 이렇게 나가지 이런 사람 없어요. 사람이 채점하니까 AI가 채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서 포장 기술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포장을 잘해야 된다. 포장이 나쁜 거예요? 뭐 나쁜 거 아니에요. 포장이 나쁜 거면은 여자들 화장하는 것도 나쁜 거야.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화장해야 되잖아. 여자들 화장 안 하면 뭐 남자보다 못생긴 애들 많잖아. 응? 화장, 포장 같은 효과야. 그래서 좀 이 그림 수식 그리고 설명할 때 글자체도 뭐 아무 상관없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글자체도 딱 보면은 있어 보이는 글자체가 있어요. 솔직히 막 뭐 흘려 쓰는 글자체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이게 좀 이렇게 느껴지는 그게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글자체도 조금 뭐 잘 써라 그런 게 아니고 있어 보이게 쓰시면 돼요. 뭐 글자를 잘 써라 못 써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필체가 뭐 안 좋은데요.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뭐 필체 교정 뭐 한다고 엄청 나와요. 그런 거 자기한테 맞는 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꼭 질문하는 게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암기가 안 되는데 뭐 방법이 없냐.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참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 전기 여기 건축 전기가 이제 위에서 강의를 하고 있죠. 그 친구들은 두문법이라 그래가지고 앞자만 따서 이렇게 강의하는 거를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더라고. 응? 앞자만 따서 뭐 동기발전기 두 대를 병렬 운전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얘기해봐. 그러면 걔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위크 주파 방 뭐 이런 식으로 외워요. 기전력의 유상, 기전력의 위크 크기, 기전력의 주파수, 기전력의 뭐 주파 파형, 뭐 기전력의 방향 외워지죠. 첫자만 따서. 그거를 막 주구장창에서 이렇게 보면은 막 첫 글자만 잔뜩 써놓은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또 효과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물론 효과가 있는데 저는 잘 그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그림이 가장 외워지기 좋다. 그리고 이 도표가 암기하기가 좋다. 그래서 자꾸 이걸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는 조금 합격생이 좀 빠졌지만 제가 신경 쓸 몇 년 전까지만 다 여기서 합격생 나왔어요. 저기 보세요. 100% 거짓말 아니에요. 저거 누가 저 걸으면 걸리잖아. 막 끄들나요. 이제 그때 열정이 없어서 지금 문제지만은 한번 저도 1, 2년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잖아. 이거 하세요. 이거 외워줘요. 도표. 그래서 저는 그 암기하는 방법은 뭐 첫 글자를 따서 외우든 뭐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되는 거고 제가 추천하는 거 도표로 외우세요. 그림으로 외우세요. 그게 가장 제가 30년 지도한 경험 법칙으로 봤을 때 저는 맞다고 봐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액션이 뭐라 그랬어요? 세 개 중에서 다시 정리합시다. 이 세 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쓰는 연습 많이 하는 거. 순위를 꼭 매기라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또 이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걸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이거를 좀 끌고 가야 될지 진짜 고민이에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이제 수식도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자, 요거 지워도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북미 자 예전에는 얘들이 왕초였었죠. 근데 얘들은 지금 여러분들 뭐 침몰하고 있는 거 느끼시잖아요. 그죠? 얘들은 지금 뭐 중국 까기도 뭐 잘해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100년은 그냥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뭐 영구 뭐 불멸한 건 없잖아요. 뭐 스페인 애들 뭐 무적함대했다가 뭐 영국한테 깨져가지고 또 영국이 또 해가 지지 않던 나라네 뭐 그래가지고 또 뭐 울고 먹었다가 그냥 미국으로 간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올 찰나에 미국 애들이 이제 브레이크 딱 걸어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넘어오지는 않았고 뭐 제가 볼 때는 뭐 넘어갈 거라고 봐요 나중에는. 제 판단에는 그렇게 생각. 근데 나중에 딜레이가 될 뿐이고 그게 넘어가려면 이제 중국이 이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가 없어지면 아마 넘어갈 거라고 봐요. 제 생각이에요 그냥. 왜냐하면은 아시아 애들이 좀 똑똑하게들 나요 백인에 비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똑똑하고 뭐 그런 거 봐서는 자 뭐 그 얘기는 왜 했냐.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 미국 사람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놈들이 은근히 애들을 무시하는 양키네 뭐네 하는 무시하는 그런 게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는 안 써 임마. 여러분들 이런 건 뭐 너무 많잖아. T1 뭐 E1 뭐 ATSC 응? 뭐 DVB-T 띠디딕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TV 방식도 그러고 뭐 무슨 뭐 PDH 게이도 그러고 똑같이 가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뭐 자존심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표준화의 문제야. 이 표준을 내가 독점하면은 돈 벌게 돼 있거든. 우리 지금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뭐 이렇게 뭐 그게 나는 표준을 우리가 좀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해요. 표준은 돈이거든. 자, 뭐 그거는 차치하고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이걸 안 쓰고 얘들은 뭐냐면 야 우리는 그냥 자연대수 자연대수 요거 붙이는 걸로 할 거야. 어차피 대수학적인 거 똑같잖아.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포라는 게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접근하는 폼도 다르잖아. 너네 전력으로 했지? 막 우리는 바로 막 이걸로 할 거야. 뭐 우리가 더 낫잖아. 똑같은데. 자, 그러면 이걸 전력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거야. 아까 요거 했었죠? 그러면은 자 이거는 자 이거 뭐 산소하는 거니까 이런 거 때문에 부담 가지시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는 막 뭐 펀더멘털이 중요합니다. 기본 나중에 뭐 요새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강의할 사람 아니면은 그냥 따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죠? 응?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P1 R 안에 2분의 1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2분의 1만 앞으로 가면 되겠지? 다 써드려야 되겠나? 안 써도 되죠? 시간도 없으니까. 요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요 2분의 1이 어떤 거예요? 여기 뜬 2분의 1이 앞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외울 게 없잖아요. 그냥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걸 외우고 있어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푸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를 얘들은 네퍼라고 얘기해요. 똑같아요. 대수학적인 크기라는 거는 이거 썼다는 걸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호환할 수 있는 체계는 필요하잖아. 그래서 저는 1dB는 0.12로 네퍼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요. 1dB가 얼마라고요? 0.12로 네퍼. 그랬더니 누가 아니 1네퍼가 8.686dB라고 하는 게 뭐 맞는 거 아니냐. 그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지금 올라가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어느 편에 붙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편에 붙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뭐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뭐 이렇게 둘이 붙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국익으로에서는 트럼프보다는 해리스 쪽에 붙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괜히 또 트럼프가 짓거나 하면 막 방위비 뭐 두 배 올려라 막 개소리 할 거 아니에요 또. 응? 그럼 그게 무슨 동맹이야. 용병이지. 아니 돈 내고 와서 지켜주는 게 용병이지 무슨 동맹이에요. 이제 그런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빼네 마네 또 그러면 또 뭐 정치하는 놈들 막 그냥 개소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믿지 마세요 그냥. 아까 얘기했죠. 세월호 그거 해가지고 뭐 세월호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안전이 더 좋아졌나요? 글쎄요. 저는
자, 그래서 1dB가 얼마라고요? 0.11레퍼다. 요거 하나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펀더멘탈적인 얘기를 조금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갔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알으면 좋아요. 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왔던 문제가 뭡니까? dB 전송량의 단위라 그래서 또 나왔어요. 그랬더니 잘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자, 여기가 뭐 용문산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 뭐 수도권 쪽에 보면 탈기산, 용문산 막 이런 데 있죠. 그런데 보면 꼭대기에 그 마이크로 사이트 있는 거 아시죠? 그 두 개를 이렇게 모델링 했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를 A라고 그러고 여기를 한번 B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여기 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걸 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모델링은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박스로 처리하는 걸 모델링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프리스페이스 로스를 우리가 L이라 그냥 이렇게 놓읍시다. 응? L 괜찮아요? 요거 안테나 이득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요거를 T라고 놓읍시다. 그 다음 여기서 요거를 T는 뭐죠? 트랜스미터 할 때 하는 T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받는 거니까 리시빙 할 때 하나 R이야. GR. 응? 그럼 여기는 PR. 이렇게 되겠죠.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강의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뭐, 이거는 뭐고, 이거 국어책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강의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들이 막 짧은 시간 내에 막 엄청난 걸 던져야 되니까 이제 그걸 하지를 못하는 건데, 시간만 있다면 왜 그게 그렇게 시작했고,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다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학부처럼 하셔야 돼, 학부처럼. 응? 뭐, 21학점을 이수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조금은 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뭐 한 과목 가지고 뭐 두 번에 끝내야 되고, 이건 불가능한 거고. 자,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죠. 데시벨로 하면은 데시벨로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이득은 더하고 손실은 뺀다. 그잖아. 데시벨로 하면은. 그럼 얘는 이득이니까 더하고. 그지? 얘는 손실이니까 빼고. 얘는 이득이니까 더하고. 맞아요? 그러면은, 자, 문제는 이렇게 생긴 거와 이렇게 생긴 거에 차이점을 한번 잘 보잔 말이야, 여러분들. 응? 잘 봐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어? 이 하살표가 하나만 있는 애가 있고, 하살표가 양쪽에 있는 애가 있죠? 맞아요? 어? 하살표가 하나만 있는 게 있잖아. 그게 뭐야? 바로 이 송신이라든가, 이 송신 레벨이라 그럴까요? 송출 레벨,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수신 레벨. 얘들은 하살표가 하나밖에 없죠? 근데 하살표가 두 개가 있는 건 뭐야? 응? 이득이랑 손실은 하살표가 두 개가 있죠. 그렇죠? 다르죠? 다르죠? 그러면은 하살표가 두 개 있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 뭐야?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이렇게 하면은 표현이 됩니까? 그죠? 그런데 하살표가 하나만 있는 거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여러분들, 하살표가 하나만 있는 거는 나가는 거. 응? 기준. 그러면은 PT가 되고, 요거 했다는 표시를 여기다 이렇게 찍어주는 거야. 응? 감이 와요? 응?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이런 것들은 상대적이지? 상대적이죠? 근데 이거는 뭐야? 이거는
절대적이지? 절대적이죠? 그래서 상대 레벨과 절대 레벨이 분류가 되는 거야. 근데 기술사 체계에서 상대 레벨과 절대 레벨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기술사 시험 문제를 누가 내냐면 기술사가 대부분 내요. 근데 기술사가 뭐 학문적으로 뭐 되게 뭐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대부분 막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막 따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 펀더멘탈이나 이런 쪽은 강하다고 좀 보지는 않거든. 난. 그냥 어떻게 나왔던 기출 문제 있죠? 그거에서 조금만 더 하시면 돼. 조금만 더 하면 그게 시험 준비 유형이에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왜? 그렇게 안 나올 거니까. 그래서 시험이 3년이 아니라 2년이면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온 기출 문제가 기준이야 기준. 그 조금만 더 하란 말이야. 막 이렇게 하시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자 PT에 DBM은 무슨 레벨이다? 이거는 절대 레벨이다. 그지? 자, 이거는 뭐다? 상대 레벨이다. 그러면 여기 화살표가 하나니까 여기도 뭐다? 여기도 절대 레벨이 된다.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공식으로 한번 해보면은 자, 뭐가 돼요? 절대 플러 마이너스 상대는 절대 레벨이 된다는 이런 공식이 하나 나와요. 그럼 이 공식에서 절대 플러 마이너스 절대는 상대가 된다는 이런 공식도 나오죠.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들어갈 필요 없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슨 뭐 논문 쓸 것도 아니고 뭐 학문적으로 들어갈 것도 아니고 뭐 재주할 것도 아니고 R&D 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시험만 합격하시면 되기 때문에 괜히 뭐 여기서 똥품 잡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다 뭐야? 이게 상대 있죠? 상대? 상대? 이건 뭐예요? 절대죠? 이건 뭐예요? 절대죠? 그래서 요 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거 두 개 자리 바꾸면 하면은 요식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서 요거를 뺀 요거를 우리가 무선공학에서 스판 노스라 그래. 스판 노스. 그냥 요 자체만은 뭐라 그래? 프리 스페이스 노스. 요 전체를 뭐라 그런다? 스판 노스. 이렇게 되면 이제 무선공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통신 이론이 펀더멘탈이 된 사람은 어떤 걸 해도 쉬워요.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공부하기도 어렵고 재미도 없으니까 포기하고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시간만 더 걸려요. 차라리 그냥 이 기초부터 시작하시는 게 좀 맞다고 보는데 이게 뭐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 아셨어요? 절대와 상대가 뭔지 아시겠어요? 절대와 상대 그냥 쉽게 얘기해요. 뭐 절대는 하나, 상대는 둘. 그럼 이걸 모델링을 어떻게 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는 이건 뭐다? 절대. 그치? 이렇게 생긴 건 이거는 뭐다? 상대. 맞아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뭐야? 증폭기.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뭐야? 필터.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절대 레벨과 상대 레벨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상대. 그래서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상대 레벨 설명해봐. 응? 그리고 절대 레벨 설명해봐. 이거잖아. 10점짜리니까.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그냥 누워서 떡 먹기라고 저는 봐요. 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건 화살표 몇 개예요? 화살표 두 개예요? 그러면 상대예요? 절대예요? 상대죠? 상대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전송량의 단위를 쓰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단위는 dB죠. 자, dB는 뭐라고 돼 있어? 신호의 감세나 이득을 표현하는 단위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식 하나 써주면 좋죠. 아까 썼던 수식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림 하나 이거 그려주면 더 좋겠죠? 삼위일체. 그러면은 그 답안에 요거를 그냥 DB로 하는 게 좋겠다. 그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는 DBM. 자, DBM. 이거 뭐예요? 절대예요? 상대예요? 절대죠? 수식으로 쓰면은 1 밀리와트의 P. 이해합니까? 절대, 상대, 절대. 뭐를 기준한? 1mW를 기준한. 맞습니까? 절대, 상대, 절대. 뭐 기준? 1mW. 어느 분야에 쓴다? 마이크로웨이브 통신 분야에 쓴다. 거기 초기에는 1mW에 뭐 M자를 띄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지워버리세요. 예? 지우세요. 지우시고 뭐 한다? 요거 쓰세요. 요거. 자, 이 수식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요걸 뭐로 한다? 말로 하고. 더 쓰고 싶어? 그러면 뭐야? 송신 레벨이나? 뭐? 수신 레벨. 응? 이런 거 표현할 때 쓴다. 이해되세요? 너 더 쓰고 싶어. 근데 1교시야, 2교시야, 지금. 이게 1교시 문제예요, 2교시 문제예요. 9, 3, 1, 0, 93의 1교시 9번 문제라는 얘기야. 맞아요? 1교시 문제죠? 아무리 잘 써도 1교시는 몇 점 이상은 안 준다? 8점 이상은 절대 안 준다. 맞아요? 그러면은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기가 자신 있는 거 나왔다고 막 주구장창 써놨어. 안 돼요. 그러면은 절제하셔야 돼요. 한 페이지 반으로. 감이 오세요? 응? 절대 8점 이상은 안 줄 거니까. 다른 문제를 더 손대는 게 낫지. 여기다 시간 투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1교시는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맥스가 몇 점? 8점. 맥스는 0점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 1교시 점수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응? 그러니까 너무 막 1교시인데 막 무슨 4페이지 썼다? 8점밖에 안 줘요. 그러면 그 굉장히 좀 가성비가 없는 거잖아요. 왜 그 시간 노력 들여가지고 왜 그런 점수밖에 못 받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응? 자, 2교시는 만점이 몇 점일 것 같아요? 2교시는 25점 줄 것 같아요? 꿈 깨셔야 돼요. 이거 줄 수 없어요. 이거 절대 안 줘요. 이렇게 준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그럼 만점이 얼마라고 생각하셔야 돼? 이거야. 응? 그러면은 2교시에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2교시에서 받아갈 수 있는 점수야. 응? 20점이 만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접근하셔야 된단 말이야. 자기가 잘하는 문제 나왔다고 막 쓰고, 자기가 모르는 문제 나왔다고 조금 쓰고, 그럼 좀 보기도 창피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밸런스도 맞춰주시는 걸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여기에 있는 답안은 대부분 다 여기 학원에서 배출하셨던 기술사님들이 단 답안이 많아요. 제가 단 거는 아주 어려운 거 있어. 뭐 그런 거 아예 못 달겠어요. 그런 건 제가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퍼펙트하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림도 집어넣고 여기다가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도 집어넣어서 새롭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답답한 건 뭐냐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까 이 답안지에다가 이걸 다 줘요. 엄보를 아래 한글로. 왜? 시간 전략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그 준 걸 갖다가 여기다가 그대로 그대로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조금 생각도 해가면서 고민도 해가면서 이걸 하시라고 한 거지. 그냥 똑같이 하라고 그러면 뭐 이미 다 했는데 왜 그걸 제가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이트에 매일 한 문제라고 올라가는 거 있죠? 한번 보셨나요? 우리 홈페이지, 우리 저 카페가 정보, 네이버의 정보통신 스파르타 카페예요. 거기 들어가면은
매일 한 문제가 올라가는데 그거는 다 뭐예요? 여러분들처럼 교육받으신 분이 만드는 거를 제가 거의 손을 안 대고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괜찮죠, 내용이?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하면은 합격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밸런스 때문에 그런다. 아,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다음 문제가 뭐예요? 바로 D, V, 요거죠. 그러면 얘는 똑같겠지. 10에 요거 치고, 얼마? 1와트의 P. 요거겠죠. 맞습니까? 그럼 밸런스 차원에서 얘가 썼다면은,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뭔가 이렇게 좀, 가분 수처럼 보이지 않죠? 감이 와요. 뭔가 이제 글을 많이 써본 것 같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티를 내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 뭐 초기에는 뭐 미르와트의 M자를 뭐 어쩌고 그런 거 빼시고 요거 쓰시고 그 다음에 얘는 요거 쓰시고 이해되세요? 이게 몇 교시라고요? 1교시. 그래서 뭐 더 쓰고 싶으면 이제 뭐 알아서 뭐 더 쓰시면 되는 거야. 응? 뭐 더 쓰고 싶은 얘기는 뭐 많지 뭐. 뭐 이런 것도 있잖아. DB와트는 자 DBM에서 이 뭐 DB와트와 DBM 이런 관계다. 맞아요? 어? 0 DBM은 마이너스 30 DB와트 그죠? 뭐 이런 거 쓰시면 돼. 그건 뭐 여러분들 능력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물어봤어? 자 여기가 뭐야? 전압이에요? 전력이에요? 전압이지? 그러니까 얘는 전압은 아까 뭐라 그랬어? 앞에다가 20에 로그 붙이고 1 미리볼트가 여기로 붙고 여기에 전압 이렇게 하면은 될까? 그죠? 아 이거 여러분들이 쓰는 연습을 안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얘는 또 이거 썼으니까 응? 얘는 무슨 분야? 방송 분야 아니면 뭐 유선방송 분야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틀리면 어떡합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주관식이기 때문에 틀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쓴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걸 뭐 맞는지 틀린지 몰라가지고 막 그럴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조금 틀리게 써도 채점하는 사람이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응?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봐. 역지사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300개 답안지를 채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답안지가 290번째 답안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 이게 눈탱이 아파가지고 잘 보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쓴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감 가지고. 위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혀 다른 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죠. 위장, 하장, 포장, 변장. 뭐야? 이게 뭐 그런 거 있죠? 나쁜 게 뭐예요? 위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포장이나 변장은 어떨까요? 변장도 나쁜 것 같지는 않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합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이렇게 썼으니까 여기도 유사하게 뭐 방송 분야. 또는 뭐 유선방송 분야 뭐 이렇게 들어가면 돼. 이해되시겠죠? 네. 유선이라고 얘기한 게 좀 레벨이 크니까 그런 거야. 근데 무선은 더 작지? 이렇게 써놨어. 응? 자 보세요. 이건 뭐예요? 마이크로죠? 이건 뭐예요? 미리죠?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얘가 만약에 유선방송 분야다. 그럼 얘는 무선방송 분야라고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냥 무선통신 분야 그래도 되고 자신감 있게 그냥 쓰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런 거 처음부터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어느 레벨에서 이제 한 2, 3년, 4년 돼서 이제 뭐 기본이 다 끝나고 이제 뭐 그럴 때 고민해야 될 거를 막 처음부터 하면은 진도를 못 나가. 처음에는 지르세요. 지르세요. 자신감 가지고 틀려도 좋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좀 고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답안지를 워딩으로 만든 이유가 뭐야? 나중에 이제 짜게 해서 고치면 되거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뭐 필기식으로 적으면은 화이트로 하기도 참 그래요. 지저분해지고 그렇다고 또 포스트잇 붙이면은 막 누더기가 되고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 그 부분들 그리고 제가 아까 내가 얘기한 거 뭐예요? 서브루트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면 최소한 뭐라도 해라? 도표라도 만들어라. 기억나시죠? 도표. 저는 도표를 가장 중시해요. 왜냐하면은 도표를 보면은 그 사람의 학습 상태를 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 뭐 볼 것도 없어. 저는 답안지 딱 보면 도표부터 봐요. 됐네. 자, 잘 먼저 도표는 최소한 칸이 4개 이상은 들어가야 돼요. 몇 개요? 4개. 그랬더니 뭐 3개나 안 되냐? 3개를 만들 것 같으면 만들지 마세요. 4개 만드세요. 꼭.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3개를 만들면은 없어 보여요. 잘 모르는 것 같아. 뭐 잘 모르겠지만 뭐 이 사람은 좀 공부를 덜 한 것 같아. 이런 이미지를 풍긴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4개를 만들어. 그런데 그 4개는 뭐 어떤 거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뭐 주관식인데. 여러분들이 그 내가 얘기하는 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4개 만드셔야 돼요. 그럼 여기 몇 개 만들었어? 하나, 둘, 셋, 넷, 5개나 만들었네. 그지? 5개 만들면 더 좋은데. 그랬더니 뭐 8개 만들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술사 공부 못 해요. 시간 부족해서. 한 4개, 5개가 딱 적절하다. 자, 정리했죠? DBM, DB아트, 밀리볼트, 마이크로볼트. 그래서 어디, 한산도 간단하게 기준은 뭐 했다? 그 다음에 어디에 뭐 적용, 두 번째 적용이라는 거는 전력, 전력, 전압, 전압이라고 돼 있죠. 저는 이거 빼고 싶어요. 응? 그거 빼면 몇 개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4개 딱 되죠? 뭐 다른 거 뭐 넣고 싶은 거 있으면은 다른 거 넣어도 상관없어요. 응? 다른 거.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왔어요.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 나온 게 또 뭐 나왔어? 맨날 똑같은 거 내잖아. DB, 뭐 DBM 똑같이 내지 말라고 지침을 주니까는 똑같이는 안 내요. 그렇지만은 그게 그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DB 똑같잖아. 아까 어떻게 했어요? DB 할 때 중요한 거 그림 그리시라고 수식 하나 쓰라고 설명 쓰시라고. 그리고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1교시니까. 넘어가서 DBM. 뭐예요? DBM에 진짜 쓸 얘기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이 DB 강의만 해도 3시간 해도 다 안 끝나요. 실제 보면은. 자, 보세요. 자, 1. 밀리와트의 P죠. 1. 밀리와트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혀 이거 부담 가지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거는 10에. 자, 보셔야 돼요. 요거 했어요. 자, R 밑으로 올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리고 1 밀리와트.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니라고요. 자, 근데 이거를 이상하게 그 산수인데 이걸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지. 아니, 이거 제곱 이거 루트 없어지면 아까랑 똑같지. 맞아요. 그리고 아래. 자, 여러분들이 전화망의 특성 임피던스가 얼마라고 배웠어요? 전화망, 유선 전화망. 하긴 뭐 그런 거 뭐 모를 수도 있어. 600옴이죠? 그러면은 이 식은 잘 보세요. 자, 요거 앞으로 갈 수 있으니까 20에. 자, 보셔야 돼요. 6배 곱하기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에 2. 그래서 20에 요거 계산하면은 0.775에 2. 요게 뭐냐면요. 이게 유선 레벨 메타의 원리가 되는 식이 탄생하는 거야. 제가 깊이는 절대 안 들어가요. 뭐 이것도 뭐 여러분 0dBm의 정의 있더라. 저는 출제를 안 하지만 저는 이렇게 출제를 할 것 같아. 0dBm의 정의 써보세요. 여기 쓸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여러분들 0dBm의 정의 잘 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0dBm의 정의. 자,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 그림 그려야 된다 그랬지? 응? 그죠? 그리고 수식해야 된다 그랬지? 그리고 설명해야 된다 그랬죠? 맞아요? 자, 0dBm의 정의. 어떤 그림이? 아,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 또 아, 이거 저거 재미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깊이는 절대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물론 뭐 잘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가 600옴을 이렇게 도식적으로 이렇게 표시해요. 응? 600옴. 임피던스 매칭을 해야 되니까 여기도 600옴을 표시해. 그리고 이런 그림을 하나 딱 그리시고, 응?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주 쉬워요. 그림 하나 그려야 된단 말이야. 그림 하나. 응? 그림 하나 이거 그려야 돼. 응? 그래서, 얼마? 얼마? 맞아요? 응? 0.775 그림을 그대로 수식으로 해놨어. 아, 이 요식이 또 뭐냐, 또 피는. 아까 요식이 얘기했던 거 있었죠? 그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간 것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뭐 무슨 산수하고 있는 거지. 이거를 어렵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됐어요? 응? 자, 그 다음에 설명!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게 자꾸 내가 쓰는 연습을 시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발 좀 시험 보셔야 돼요. 모의고사 좀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합격 못 하시는 분은 그게 안 돼서 못 하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쓰셔야 돼요, 쓰셔야지. 응? 여러분들 건강하려고 그러면 걸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기술사 합격하려면 쓰셔야 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안 돼요, 그게 잘. 근데 쓰셔야 돼요. 자, 써보세요. 이거 어떻게 쓸 거야? 이걸 막 외우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읽어. 자, 600옴 전송선례양단에 전압 0.775V가 걸리거나 전류 1.191mA가 흐르면은 이 부하양단의 전력은 1mW가 되어서 0dBm이다 한다. 이렇게 쓰셔야 돼. 그게 0dBm의 학문적인 정의예요. 한번 여기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자, 요거 보고 그대로 써보세요. 쓰실 수 있겠어? 0dBm. 1mW. 0dBm. 그죠? 자, 여기 뭐예요? 이게 600옴. 응? 전송선로 부하양단에 전압 얼마? 전류 얼마? 그럼 얼마 돼? 1mW. 그게 얼마라고? 0dBm. 저는 이런 문제를 낼 거예요. 그리고 채점을 이제 그림 좀 그렸나? 수식은 제대로 들어갔나? 설명 들어갔나? 다 들어갔어. 그럼 몇 점? 몇 점이요? 1교시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8점. 10점은 안 준다니까. 10점은. 아, 10점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그렇지. 계산 문제.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꼭 하셔야 되는데, 글쎄요. 하여튼, 요거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샘플로 좀 얘기를 한 거니까, 0dBm의 정의 같은 거 한번 좀 해보시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0.775가 600옴 전송선로고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55옴은 얼마예요? 똑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0.224. 75옴은 얼마? 0.274.
아까 얘기했던 R 자리에 딱 그것만 집어넣으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똑같이 내지 말라니까 이거 하나 더 낸 것밖에 없어, 여러분들. 이게 I가 뭐야? Isotropic 할 때 하는 등방성, 안테나 할 때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되게 여러분들 뭐 무선공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만에 그런 얘기 하는데 참 저는 지금 이건 통신이론인지 무선공학이 아니거든요. 무선공학 하면 이제 뭐 이렇게 접근 안 해요. 통신이론이니까. 자, 그림 하나 그리는 게 좋다 그랬잖아. 응? 그림 하나 그리는 게 좋다 그랬어. 그림 하나 그리는 게 좋다 그랬어. 전화 뭐 전계지 전계. 자, 그래서 요 하나 쓰고 자 그림을 어떻게 그렸어요? 그림을 이건 무선공학에서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안테나가 0dB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여기에 1mW 1mW가 되면은 여기는 0dB가 돼요, 안 돼요? 됩니까? 돼요? 아까 했잖아. 자, 그 다음에 이 안테나가 마이너스 3dB가 되려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응?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응? 어려운 거. 여기가 똑같은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얘가 1mW면 됐는데 얘는 2mW가 들어갔어. 빨리 보세요. 빨리 보세요. 빨리 보세요. 여기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지? 맞아요. 아, 0.5가 마이너스 3dB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안테나의 이득은 뭐다? 마이너스 3dB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 누가 그래. 아, 뭐 이득이라고 해놓고 무슨 마이너스 3dB야. 그게 기준이 중요한 거야. 이 기준이 무슨 안테나다? 등방성 안테나다. 얘 가능합니까? 안테나 이득이 마이너스가 수두룩 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플러스가 된다는 건 뭐야? 얘는 1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0.5mW에 여기는 1mW가 들어가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1인데 여기는 0.5니까 여기는 플러스 3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몇 dB 안테나가 된다? 플러스 3dB. 그렇죠? 자, 동일한 전계를 얻는데 자, 이걸 말로 쓰는 거야. 자, 동일 전계를 얻는데 기준 전력보다. 응? 이해하실 수 있어요? 쓰는 연습을 자꾸 제가 하라고 하는 얘기가 그냥 이걸 그냥 긁으면 되는데 쓰는 연습을 안 하니까 이게 뭔지는 이해를 했어. 또 안 써지는 거야, 여러분들. 그리고 똑같이 쓸 것도 없어요. 응? 이거 누가 답안 만들었다고요? 여러분들 기술사 공부하신 분들, 합격하신 분들. 이거 베스트 답안이라고 생각 안 해요. 참조 답안이야.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이 그림 의미 이해되겠어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야? 그림 그려. 수식 하나 써. 그리고 그걸 말로 긁어. 끝. DBI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이거를 무선공학 관점에서 들어가면은요. 1교시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식이 나왔는지 어쩌고 그거는 무선공학에서 다시 얘기해 줄게. 자, DBI 이해되셨죠? 예,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132회 때 나온 문제네요. 자, DB 정의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거 몇 교시라 그랬어요?
이건 3교시 6번 문제죠. 예? 3교시 6번 문제니까 DB 정의. 1교시처럼 쓰시면 안 돼요. 어떻게 써요? 그림 하나 그래요. 수식 하나 쓰세요. 말로 하나 쓰세요. 괜찮습니까? 자, 여기는 그림이 빠졌나요? 그림 하나 드세요. 네, 수식 하나 드세요. 설명 쓰세요. 됐죠? 그 다음에 2번 DB와트와 DBM의 관계 아까 다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테크닉을 하나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컴팩트하다고 얘기하죠. 응? 박스를 좀 저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쓰라고 유도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은 나중에 그 레벨업 되는데 굉장히 더 빠르더라고. 경험 법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박스를 쓰신 분과 쓰지 않은 분에 이렇게 보면은 물론 뭐 개인의 뭐 차도 있지만은 박스를 쓴 분들이 빨리 잘 효과적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박스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DB와트와 DBM의 관계는 박스로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어때요? 좀 보기가. 응? 보기가 싫어요? 제가 추천드린다 그랬잖아. 이거 뭐가 있으니까 그게 하라 그러겠지. 이렇게 박스로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응? 이제? 그래서 DB와트, DBM, 간단하잖아. 아까 나왔던 거 그대로 그냥 박스에다만 넣어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가 뭐야? DB와트, DBM 쓰라 그런 거야? 관계 쓰라 그런 거야? 예? 관계를 쓰라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대부분 수험생들은 관계는 안 쓰고 두 개만 덜렁 써놨어. 점수 잘 줄까요? 안 주죠? 아니, 요구한 게 아닌데. 그래서 제발 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요구하지 않은 거 쓰지 마세요. 어떤 게 이제 지가 이제 뭐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걸 잔뜩 써놨다 이렇게 생각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분도 봤어요, 여러분들. 요구하지 않는 걸 막 쓰면 안 돼. 요구한 것만 쓰세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뭐 그런 관계다. 어? DB와트는 DBM의 30을 뺀 거다. 끝. 그죠? 맞아요? 더 쓸 거 있어요? 없어요.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자꾸 제가 표를 강조했죠? 어때요? 자꾸 반복되는 거 보이세요? 이거 안 넣는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dB 전력 계산의 의미. 그럼 일단 수식이 하나 들어가야 돼. 그지? 수식이 들어가야 돼요. 수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수식을 설명으로 쓰셔야 돼요. 하나 더 쓰고 싶어. 뭐 쓸까? 응? 아, 이런 걸 쓰면 어때? 이렇게. 응? 이거 이해 되시겠어요? 이거 봐봐. 그럼 여기 뭐라고 쓴다? 끝. 아니, 그림 이거 그리는데 뭐 시간 들어가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세 개 해라고. 통신이론은 몇 개 한다? 세 개. 그림. 뭐? 수식. 뭐? 설명. 그러면 점수 줘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그림이 빠져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 제가 답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주 좋은 점수를 합격하신 기술사님이 다신 거예요. 뭐 잘못됐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교수 관점에서 얘기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자, 지도를 해야 되니까 그냥 됐죠. 그림 이런 거 하나 그리면 얼마나 보기 좋아. 그리고 수식에 설명 쓰면 끝. 자, 마지막에 이건 참 이거 문제도 아니잖아. 이런 문제 이거를 좀 되게 쉽게 냈다고 봐요. 이거를 되게 쉽게 낸 거야. 0.1mW 들어가고 여기가 3dB 25dB 3dB 출력 DBM. 자, 이게 문제인가요? 자, 이득은 더하고 손실은 빼자. 자, 요것만 뭘로 바꿔?
그 뭐야? DBM이지? DBM이죠? 그 DBM 10에 1mW에 0.1mW. 그럼 여기가 뭐야? 10분의 1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0dBm.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0dBm. 자, 손실은 빼고 이득은 더하고 손실은 빼면은 더하기 빼기 하면 얼마가 나온다? 감이 와요. 이해되세요? 이런 문제가 2교시 문제로 나왔는데 20점은 맞아야지.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런 주요 상대 레벨표를 아까 3번 답에다가 더 쓰고 싶어. 응?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아까 내가 마이너스 3dB 전력 계산 그 의미 있지? 거기에 페이지를 더 메꾸고 싶어. 그래서 막 답안지를 꽉 채우고 싶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이런 걸 하나 쓴다고 안 될까요? 될까요? 응? 채점하는 사람 역지사지에서 한번 생각해봐. 야, 이 사람은 이런 것도 잘하네. 그럼 플러스 알파가 갈까요? 점수를 깎아요? 아니에요. 연관 있는 내용은 나는 이런 것도 알아. 어필하란 말이야. 점수 줘. 어필하시라고. 응? 지금 내가 팁을 자꾸 드리는 건 뭐냐면은 요구한 답에 연관 있는 거를 써가지고 마이너스 될 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 시간 안배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게 1교시 때 그걸 하면 안 돼요. 응? 1교시 때는 안 된다고. 몇 교시 때? 2교시 때. 2교시 때는 시간 여유가 있어요. 대부분 해보시면은. 그런 이제 부분들은 다 뭐예요? 모의고사나 이런 걸 통해서 체득을 해야 돼. 몸으로 느껴야 된다고. 그래서 자꾸 제가 시험 보셔야 됩니다. 막 그런 얘기 하면은 잘 안 돼요. 시험 보셔야 돼요. 그 시험을 보려면 공부를 해 오셔야 되잖아. 거꾸로 집에서 공부 좀 하세요 하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월요일 날 자료가 날아가고 그거 충분히 공부해 와서 토요일 날 시험 보세요. 이게 제 그 철학 중에 하나인데 바쁘세요, 다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정도 잘하고 계신지 이제 조장 통해서 이제 한번 온라인으로 좀 미팅 하세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장이나 뭐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번에는 좀 챙겨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 돈으로 뭐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뭐 책으로 주는 방법이나 좀 더 많은 자료를 준다거나 고민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험 법칙을 통해서 가장 베스트한 게 뭔지를 뽑아내서 한번 얘기한 대로 2년 정도는 다시 옛날의 명성을 좀 올려놓고 유능하신 강사님들이 바톤 이어받고 그러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여러분들 내가 데시벨만 가지고 쭉 강의를 했는데 어때요? 좀 머릿속에 뭔가 좀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된다? 쓰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그게 서로 호흡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요새 올림픽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선수고 나는 감독이야. 근데 감독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해도 선수가 아, 나 힘들어서 안 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라고. 그거. 나는 방향.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잡아주는 거지. 내가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응? 예, 그러면은, 아유,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100분을 채우려고 그랬어요. 왜 100분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시험이 100분이면 여러분들 몸이 느끼게 해줘야 돼. 100분을.
그래서 어느 분이 자꾸 그 얘기에 50분 하고 10분 쉬고 하면 안 되냐 그러는데, 아 저도 다리 아프고 저 힘들지 뭐 누구 뭐 그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기술사는 제 지론이에요. 100분 하고 쉬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중에는 뭐 졸리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적응하세요. 예, 그래서 뭐 이제 뭐 중간에 이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한번 좀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 조금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밑에 여러분들 그 교재도 여러분들 뭐 오늘 더운 날 오셨기 때문에 뭐 50%에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 밑에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뭐 접수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아마 교재를 그냥 한두 권씩 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한번 6개월, 1년, 2년 한번 열심히 한번 해서 끝내고 싶다 하는 분들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20분 쉬었다가 4시 1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수고했습니다.